차량 니로입니다. 니로 18년식이고 요 차량은 탄 N타입 흡기 두 개 하고요. 그리고 배기 중통, 탄 중통 하나, 탄 또 엔드 머플러 하나. 그래서 탄 N타입 두 개, 탄 배기 두 개 해서 네 개 장착하시고 지금 테스트 체크 나왔습니다.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 70km 하나 있고요. 저희 유튜브 영상은 한 30편 이상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따로 별다른 설명은 안 들으셔도 차 변하는 것만 느끼고 타시면 되세요. 네. 힘 쓰려고 한번 쓱 밟아보세요. 반응이 빨랐다고, 반응이. 그죠? 소리가 없어졌네. 소리도 없어지죠. 웅 하던 그 소리도 없어지고. 예. 다 좋아져요. 타면서 더 좋아집니다. 고속주행 한번 다녀오시면 차는 더 좋아지고, 고속도로에서 일부러라도 한 150, 160 차 없을 때 한번 밟아주세요. 그래야지 고속, 저속 이슈가 다 빨리 인식을 합니다. 오늘 한 60% 정도 왔다면 나머지 30, 40%는 또 타시면서 계속 좋아져요. 계속 좋아하시다는 게. 예. 계속 또 직진 가시면 돼요. 직진 걸 좀 느끼겠네요. 네. 근데 차는 가볍게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엑셀 반응이 빨라져요. 쫙 계속 직진 가서 저 언덕도 치고 올게요. 의정부 넘어가는데. 네. 그리고 이따가 거기 넘어가시는 길도 알려드리고 올게요. 네, 계속 직진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길이. 계속 직진이요. 예, 네, 여기 맞습니다. 직진사선 맞아요. 소리도 좋아졌는데요? 좋아져요. 진동 소음이 더 좋아져요. 소리가 그저저니 있는데. 아, 다 좋아져요. 소리 소리. 엑셀 할 때 반응도 굵직한 느낌이 들어요. 원래 이런 언덕에서 힘 딸려면 킥다운 현상 딱 왔다 갔다 올라가는데, 킥다운 돼도 힘 쓰는 게 확 틀려버리더라고요. 사장님이 지금 장착 전에 초반 스타트에 좀 굼뜬 거 하고 언덕에서 힘 딸리는 거 이런 것들을 호소하셨거든요. 근데 니로 차량,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일단 연비 위주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 걸 장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좋아져요. 지금 엑셀 100% 떼보세요. 그래도 계속 밀고 가죠. 이거요, 이거 뒷땡김 없이 계속 밀잖아요. 제가 왜 떼라 그랬냐면, 여기 차들이 지금 속도를 죽일 것 같으니까 떼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떼고 가는 걸 많이, 항속주행이 길어지면 연비까지 좋아하시는 거고요. 여기 더 신호 지나서 밑에 내려가서 한 5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좌회전해서 가시면 상계동 넘어가요, 사장님. 이따가 오셔갖고 여기서 좌회전해서 샛길로 가시면 예, 그 쭉 넘어가는 길 나와요. 예. 여기 있잖아, 자주 여기 또 뭐야? 커피집 유명한다고, 옥설인가? 돌설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좌회전하면 여기 예. 옛날부터 있던 샛길이에요. 예, 예. 그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길 끝에 가면, 이렇게 유턴, 아니, 원형 거기 나와요. 거기서 예, 이렇게 돌아서 터널로 예. 바로 들어가시면 넘어가면 상계동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가시면 돼요. 좀 더 가까이 유턴. 예, 저 더 내려가야 돼요. 여기 유턴이 없고요. 저 다음 신호에서 유턴이 있으니까 직진 계속 내려가시면 돼요. 야. 스타트 틀리죠? 응, 벌써 차가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무게감이 좀 높긴 해요. 자, 지금 70km에 엑셀 100% 떼보세요. 녹음선과 수락선 60km에서 엑셀 뗐어요. 속도계 한번 보세요.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오히려. 원래 이 정도 내리막에서도 뒷땡김이 있으면 속도가 줄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올라갔잖아요. 아까 60에 뗐는데 지금 65. 그죠?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평지나 내리막에서는 이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요 밑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저 안에도 예예 이게 알아서 그냥 여기서 유턴 브레이크 밟을 거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엑셀을 미리 뛰는 습관을 좀 많이 가지시면 연비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습관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렇죠.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차가 잘 나가다 보니까 되죠? 네네. 이제 오르막인데 한번 힘쓰려고 쓱 살짝 하고 밟아보세요. 이거 봐요. 힘쓰는 게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 좀 소리가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죠. 이게 네, 맞아요. 뭐라니까 그 묵직하게 어차피 그거는 네. 엑셀을 누르고 소리 나는 건데 네 언덕에서 근데 그게 그게 이제 막 왕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그 묵직하게 막 묵직하게 쑥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기아 변속이 힘이 좋아져요. 계속 직진입니다. 이게 달고 장착을 하고 운전을 해봐야 알아요. 저희 제품은 힘쓰는 게 틀려야지. 목이 잘했다 생각하고 네네 또 운동한다 하려다가 계속 직진 갈 거예요. 계속 저희 매장까지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이제 추월도 편해져요. 엑셀 반응이 빨라지면 좋고, 네, 네. 편해지지. 반응이 빨라지니까. 추월이 이제는 불편할 때는 빨빨 추월도 다 가능하세요. 추월이 안 됐었는데, 저는 안전운행하는 게 항상 추월이지만 어쩌다가 한번 필요할 땐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되죠. 왜냐면 힘이 딸리니까. 반응을 느끼하니까 얘가. 사실 뭐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아오는 일이 가는데. 네네. 좀 나가줄 땐 나가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일단 조금 불편했어. 마음이. 약 700m 앞 70km. 계속 내려가시면 되고. 네. 이럴 때 엑셀 때도 계속 가는 건데 코너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이렇게 뭐 떨어지진 않고 계속 밀 거예요. 보세요, 그죠? 맞아요. 코너링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는 신호 보고 브레이크 조금씩 살짝 밟으시면 돼요. 네. 이제 아시겠죠? 네. 이렇게 운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차가 계속 밀잖아요. 뒤에서 뭐가 밀어주는 것 같이. 이게 원래 내려가 1600cc 아니에요? 네, 맞을 거예요. 1600cc 차가 밀 때면 한 2000cc 같은 느낌. 그렇게 바뀌어요. 막 그렇게 바뀌어요. 느끼네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예상 2000cc는 되겠다. 네, 그렇게 힘이 돼요. 저희 거 함께 되면 그렇게 돼요. 뭐 네. 소나타. 네. 아유, 충분히 좋아져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제 어차피 이제 저희 제품 효과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 뭐 라파 고스트예요. 다른 제품으로 할 건 많으니까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만큼 또 재밌어져요 차가. 그거는 저희 믿고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이거 하면서 믿음이 가시게 되는 거니까 단계별로 하시면 돼요. 가까운 데 계시니까. 아, 우리 니로 에러님들 적극 추천합니다. 아, 추천해 주신 예. 의정부 기대치킨가? 의정부 어떤 의정부 계시는 분 추천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의정부에서 저 추천해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어제 그좀 담당자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인지 모르겠네. 니로도 한두 단계 아니어서 저희가. 네. 그래서 서로 딸리는데 뭐 없을까요? 아이고 한번 보세요. 아, 유튜브 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차가 뭐죠? 그분도 다 거의 니로니까. 니로예요? 그렇죠. 니로니까 다 니로로. 네. 지금 뭐 이벤트 행사가로 해서 저렴하게 다 할 수 있는 기회니까 하시면 좋죠. 나중에 또 잘 돼서 복권 올라가면 뭐 어차피 패스 한번 하겠지만 네. 지금 이벤트 기간에 좋죠? 네. 저희 또 한번 이제 고객이 되시면 그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 할 때도 그 행사가로 현금가로 해서 또 DC 해드려서 해드리니까 네. 한번 고객되면 저희 한번 고객된 분들이 더 이득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길게. 이제 3년 되셨으니까 네. 이제 슬슬 나타나실 거예요. 아유, 차 더 잘 나가는데요. 뭐 지금 지금 잠깐 밟고 있는데도 80km. 엑셀을 덜 밟아도 가속력이 빨리 붙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게 맞아요. 이제 고속도로 한번 올려서 밟아줘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하여튼 뭐 믿고 장착해서 감사하고요. 예, 또 나중에 또 추가 장착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만족하시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예, 예. 또 그거 하면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만큼.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